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시장입니다. 8월을 맞이한 이번 주였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시장만 변동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급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나스닥 2% 넘게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한때는 골디락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아하고 환호할 수 있는 골디락스의 상황이 경제적으로 펼쳐질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일단 9월에 기정사실화가 됐는데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경기 침체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수를 보니까 4달 연속으로 좀 위축되는 국면이 나타나고 있고 고용과 관련해서도 역시 탄탄한 고용이 지속되다가 이제는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것을 미리 좀 대처해야 되는 건 아니었나, 7월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했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라는 그런 또 비판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투심이 안 좋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할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장 출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실리섭 전문위원,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장 출발 전에 또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요. 자, 박수범 대표님께 먼저 오늘 시장 장 출발 전에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이제 뭐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또 급락했다, 하루는 또 급등했다가 뭐 진짜 우리 뭐 이제 시장에서 좀 갈피를 못 잡는 갈지자 형태의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을, 지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아무튼 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부분들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별 EPS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 EPS라면 우리가 주당 순이익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간밤에도 BOE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긴 했지만 뭐 지금 이제 뭐 보게 되면 리오틴토라든가 BP라든가 리오틴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원개발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B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유라든가 이제 에너지 쪽을 보시면 되는데 미국의 엑소모빌 다음으로 좀 유명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들이 지금 이제 주가 움직임이 좀 좋지는 못해요. 전체적으로 좀 내려가는 분위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좀 EPS가 좀 나빠지는 흐름인데 재밌는 건 이제 아시아 쪽 특히나 이제 대만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EPS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와 지금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중심을 해서 좀 올라가는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뭐 긍정적으로 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냐, 한국 시장을 뭐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미국의 그 MSCI 그 코리아를 좀 보더라도 12개월 예상 이제 EPS 성장률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51.9% 정도 그리고 이제 퍼가 이제 9.9배 정도 좀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현재 뭐 버블이 형성되었구나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성장성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좀 말씀드릴 거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뭐 중심을 좀 잡아주면서 시장을 좀 우리 지수를 좀 견인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삼성전자 하반기 서프라이즈 실적에 대한 지속성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솔직히 뭐 미국의 지금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이 좀 조정받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당연하다고 좀 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달렸어요, 상반기 때. 예,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현재 뭐 애플 빼고는 간밤에 보니까 애플 빼고는 거의 다 지금 이제 M7 종목들 다들 좀 조정 좀 받았더라고요. 그 받은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뭐 그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지. 뭐 진짜 경기 침체로 지금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실적도 좀 양호하게 잘 나왔고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YOY상 28% 정도 매출액이 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428% 정도 작년 대비해서 좀 성장성을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에 대한 OP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15.5%로 뭐
좋은 흐름들을 이어나가고 있고, 뭐 DRAM 같은 경우에도 ASP가 지금 이제 9% 정도, NAND 같은 경우에도 ASP가 6% 정도, 성장성에 대한, 뭐 레거시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가격 상승 흐름들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갭 하락으로 시작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저께도 마찬가지고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가 뭐 중심을 잡아준다면 우리나라 지수 그렇게 크게 급락하는 흐름은 나오진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봐야 될 거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셀트리온 제약과 지금 합병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좀 셀트리온 제약을 좀 매도하는 분위기예요. 아무래도 이제 합병 비율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최근에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뭐 제네릭 제품들을 또 영업하기도 하고 있고 뭐 램시마라든가 트룩시마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시밀러를 국내에서 지금 현재 판매량이 조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뭐 그래도 지금 현재 셀트리온과 좀 비교했을 때는 아무튼 합병 비율에 있어서 셀트리온 제약이 상당히 좀 낮게 좀 측정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합병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서정진 회장도 여론의 추이를 보고 주주들의 추이를 보고 좀 합병할지 안 할지를 좀 결정하겠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셀트리온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환 대표는 국내 증시 버블이 아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와 함께 삼성전자 여전히 좋게 평가해 주셨고요. 셀트리온 그룹 주들의 합병 이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님께서는 오늘 어떤 이슈 세 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네, 방산주의 초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금방바조, 금방바까지 했죠. 금융, 방산, 바이오. 친구가 조가 있는 거예요, 조선. 금방바조, 이래가지고. 반도체는 10시가 되어서 꺾이면 뒤통수 맞는다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죠. 금융, 방산, 바이오는 플러스를 유지하더라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G넥슨, 현대로템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뭐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지금 이제 긴가민가한데 어쨌든 뭐 지금 이스라엘 그 총리는 네타냐후는 아무도 못 건듭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이 바이든이 뭐 무기 지원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럼 너 우리 혼자 알아서 싸우겠다. 끝까지 가겠다. 이란도 끝까지 안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이 또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뭘로 죽였냐가 지금 뭐 의문시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심장부에다가 날려서 그냥 최고 정치 지도자를 날려버리는 지금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란의 참전이 지금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게. 이란이 참전을 하면 미국이 악의 축이라고 불리는 이란이 참전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게 뭐 해리스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그러니까 뭐 트럼프는 뭐 누가 뭐 하면은 무조건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란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방산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데서 계속 그 무기가 딸리게 되면 왜냐면 우크라이나 쪽에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낙수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중동의 불안이 오면은 또 중동의 그 다음 위협 타겟이 될 주변 국가들이 또 얼른 하고 빨리 저 나도 수입해야 되겠다 이런 그 분위기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K게임 벼랑급 부활 이게 두 번째인데요. 넥슨게임즈 디센던트나 시프트업의 스텔라블레이드가 흥행하면서 지금 게임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BBIG라는 그 게임 펀드가 나올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8월 20일부터 25일 날 독일 쾰른에서 게임스컴이 열립니다. 게임의 최대의 축제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E3가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하는 게임은 저기 서브컬처로 전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원탑으로 올라섰습니다. 게임스컴 8월 20일 앞두고 지금 20일 남았죠. 10여일 남았기 때문에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침습 의료기기의 시간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비침습 의료기기가 상당히 갔었는데 침습 의료기기가 상당히 셉니다. 지금 휴젤이 거의 역사적 신고가에 도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는 파마리서치가 10% 넘는 급등을 했습니다. 파마리서치도 파마리서치 바이오를 통해 가지고 지금 보톡스, 보톨림 톡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톨림 톡신이나 이제 그 뭐 필러 이런 것들의 침습 의료기기의 시간이 오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